백현동 아파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현동은 과거에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개발이 들어섰는데요. 아파트 개발로 인한 분양 수익을 최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너비 300m, 높이 50m의 옹벽을 파들어가면서 분양할 아파트를 극대화시켜서 여기에서도 역시 4천억의 수익을 낸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이제 그 이 아파트의 옹벽 현장을 올라가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고 가야죠. 여기에 50m 높이의 300m 길이의 이 옹벽 이름은 산성으로 붙이겠습니다. 무슨 산성이 제일 좋을까요? 제명산성. 당연히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제명산성이고요. 자, 여기에 오늘 온 저의 행위는 성지순례인데 여긴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이재명의 비리 현장이기 때문에 명지순례가 우리 그 올레길 보면은 올레길 1코스, 2코스 있잖아요. 1코스가 대장동에서 여기까지였고요. 백현동 코스는 명지순례 2코스로 제가 명명을 합니다. 이 길이 300m, 높이 50m의 옹벽은 왜 생겼냐? 10m 파고 들어갈 때마다 아파트가 100채씩이 더 생깁니다. 아파트 하나가 5억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는 10m를 밀고 들어가서 산을 깎을 때마다 500억씩이 더 생겼고, 바로 그 돈은 우리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든 아파트값 폭등에 우리 국민들에게 아파트값, 집값으로 덤태기를 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옹벽의 의미는 옹벽이 10m 들어올 때마다 500억이 이재명 시장과 결탁한 아파트 개발 사업자들에게 폭리로 돈벼락이 쏟아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덤태기로 씌워졌다. 그리고 원래는 옹벽을 세우면 이격거리, 거리두기가 옹벽 높이만큼 세워야 되거든요. 50m는 옹벽을 원래 불가능하지만 보통은 10m 옹벽입니다. 10m 옹벽을 세우면 10m 거리두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거리두기도 위배한 불법 현장입니다. 산림청도 불법을 인정했어요. 이 불법 아파트는 이재명 시장이 직접 모두 사인한 바로 그런 아파트들입니다.